여러분, 저 이렇게 막 땀을 대는 거 보이죠? 이렇게 줄줄이서 지금 여기 사우나예요, 사우나. 방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미줄. 인간적으로 진짜 너무 더워요 지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캠핑장 도착했는데 관리실에서 바로 더워가지고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왔어요. 제가 인사하는데 건방지게 뭘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미리 사버려가지고 녹을까봐 할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녹고 있어요. 오늘은 맥시 쉘터 가지고 왔고 앞에 사가지고 차박할 거예요. 머리가 아직 안 말랐어요. 이거 빨리 묶어야 되는데 더워. 일단 지금 좌석은 다 눕혀놓은 상태고. 만든 모기 전에 샀거든요. 사실 붙이기 싫거든요, 세차라. 근데 이 밑에는 자석으로 해주지 왜 자석으로 안 해줘? 귀여워서 사봤어요. 이거 저녁에 조명된대요. 됐다. 잘못했어. 엄청나. 그냥 기본적인 것만 다 여기다가 때려박고 했는데 더워. 아 진짜 덥다. 여기 틀어놨고 바람이 일절 안 분데다가 그늘이어서 다행인데 오늘이 엄청 습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와 그냥 막 땀이 막 그냥 비오듯이 흘러요. 심지어 저 의자도 안 가져온 거 있죠 오늘. 제 집순이에 캠핑용품이 다 있는데 거기에서 옮기다가 의자 마지막에 옮겨야지 하고는 안 옮겼어. 안 넣네요. 오니까 없네. 그래서 다행히 이거 항상 차에 넣어가지고 다녀서 아 여기에 앉아있어. 맥주 한잔 해야겠습니다. 이게 크니까 진짜 좋은 거는 오 시원해. 제가 그 스탠리 15리터짜리는 솔캠용으로 다들 좋다고는 하는데 사실 거기 막걸리 안 들어가죠? 막걸리 세워서 넣어야 되잖아요. 막걸리 안 들어가지 그 술 좀 넣고 나면은 음식 넣는 거 패키지 그대로 가져올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 담겨져 있잖아 딱딱한 플라스틱에. 그거 몇 개 넣으면은 이제 끝이거든요. 거기에 제가 아이스 그 보냉제 뭐 이렇게 해갖고 놓는다 그러면
뭐 안 들어가. 그래서 제가 항상 그 패브릭 가지고 다녔던 이유가 그게 오히려 그냥 차곡차곡 막 쑤셔 넣으면 어쨌든 여차여차 들어가니까 그걸 막 두 개, 세 개 들고 다녔는데 이 큰 사이즈 조금 뭐 무겁긴 하지만 지금 여기다 저 음식 넣고 술 넣고 막 보냉지 막 엄청 넣고 들었는데도 혼자 들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옆에 댈 수 있을 때. 그리고 집에서 주차장으로 갈 때는 카트 끌고 다니고. 아주 괜찮았어요. 아, 여름에는 주구장창 잘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여기다 그냥 그릇도 놓고 왔어, 막. 이게 공간이 남으니까 그냥 막 여기에 접시랑 이런 것도 와 더워. 월요일부터 제가 이제 두부면하고 해초국수 사가지고 와서 그거를 좀 먹어보고 있는데 맛없어 다. 내 두부랑 연어 뭐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종류의 뭘 할 수 있는 걸 찾아봐야겠어요. 두부면은 그래도 그나마 먹을만은 했는데 힘드네. 건강하게 살아가기가 힘들어. 참 게으르게 살아가기 쉽죠? 근데 게으르게 이렇게 살아가면 골로 가는 것도 쉽죠? 뮤은이네. 여러분, 저 이렇게 막 땀 흘리는 거 보이죠? 왜 이렇게 줄줄 흘러? 지금 여기 사우나예요, 사우나. 아, 더워. 아니, 나 씻고 와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마시고 씻고 올게요. 시설이 너무 좋죠. 이럴 때 너무 좋아. 그렇죠. 이거 목욕 바구니 같죠? 이거 마켓비에서 구매한 그냥 바구니예요. 여기에 지금 갈아입을 옷하고 속옷하고 이제 씻으러 갈 거니까 가고 가면서 이제 저녁 먹을 거 씻어 올 거예요. 단역이 찐다. 제 비밀 기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쓰레기랑 막 난리. 방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미 줄. 여기가 화장실 안에 있는 샤워장인데 깨끗해요. 관리 엄청 잘해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진짜 너무 더워요, 지금. 완전 바람이 한 점 안 불고 습하니까 와 저 또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여름에 힘든 적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차에서 뭘 찍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정신이 없어. 너무 더워가지고 선풍기 앞에만 있었어요. 이래서 에어컨 사는구나. 아니 작년 여름에 제가 되게 잘 났거든요, 캠핑을. 그래서 몰랐지. 이렇게 더운 게, 이렇게 더운 게 심각한 줄은 몰랐어. 시원하다. 다행히 오늘 선풍기 좀 여러 대 가져왔거든요. 다 풀가동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저 배고파가지고 어떡하지? 4시인데 벌써 밥을 먹어야 되나? 근데 저 별로 뭐
먹을 게 아무것도 안 가져왔거든요. 이것만 가져왔어. 그냥 밥 먹고 빨리 하고 잠을 해야 되나? 너무 더워서. 더워. 미쳤다. 아, 여러분, 여름 캠핑. 와, 힘드네요? 힘들어. 벌레가 아니라 더위구만 또 이번에는. 아이고. 하나 괜찮음, 하나가 말썽이고, 하나가 괜찮음, 하나가 말썽. 가지가지 합니다. 여러분, 여기 실내는 지금 그냥 이렇게 제 주변으로 쭉 엄청 넓어요. 요 카메라 가방 꼭 이렇게. 먼저 두유 하나. 여러분, 더위에 배고프고 그러면 쓰러져요. 아, 진짜로. 네.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찾은 거거든요. 쭈꾸미가 먹고 싶어가지고 찾던 중에 대창 쭈꾸미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오늘 한번 먹어보려고요. 이 양이 너무 적을 것 같아가지고 두 개 샀어요. 근데 통쾌한 매운맛이래. 어떨란가 모르겠네. 그래서 오늘은 구이바다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역시나 양은 엄청 적죠. 날치알은 파가지고 왔어요. 아니 이게 창이 너무 낮아. 여러분 이거 이렇게 유튜브 찍잖아요. 그러면 상하고 사실 이게 같이 이렇게 좀 나오는 게 더 좋거든요. 그림이 음식하고 제 얼굴하고 먹는 거하고 다 한꺼번에. 날치알 올리고 마요네즈 올리고 이렇게 많이 먹어볼게요. 우와. 맛있게 먹겠습니다. 혼자 이렇게 넷플릭스 보고 낮술 먹고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심각하게 적은데요? 전체 다 믹스해서 먹기. 대창을 얹어 봤을 건가?
덥고 뜨겁고 콧물 나고 맛있고 여름의 맛이랄까요. 더위에서 싸움에 져가지고 반실신 차에서 조금 누워있다가 한 1시간 반? 한 1시간은 쪽잠 잔 것 같아요. 오늘 저녁 비 소식이 있어요. 뭐 20% 30% 폐 이 막은 안 칠 건데 짐들은 다 안쪽에 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좀 정리해 놓고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차 안이 넓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그쵸? 여러분 이제 모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요거 유인해서 꽥하게 하는 거 요거 해놨고 이거는 제가 아크릴 물감으로 집에서 칠했어요. 원래 그냥 회색이야. 이거 불 들어오는 거 맞나요? 전혀 소식이 없는데? 기다려볼게요. 그리고 불 안에서 전기 있는 쪽 이쪽만 쳤고 다 그냥 이 안에. 의자 안 가져온 게 진짜 헬. 설거지 다 내일 할 거예요. 이 안에는 지금 이렇게 난장판이에요. 제가 뭐 그렇죠, 뭐지. 여러분, 저 안으로 들어왔어요. 밖에서 있고 싶어도 의자가 그 쪼그자 있잖아요. 그거라서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불편하더라고. 오늘 이게 뭔 일이야, 진짜? 왜 그걸 가져온 거야? 아니, 의자를 왜 안 가져온 거야? 그리고 여기 지금 저 선풍기 3대 가져왔었거든요? 그 3대를 다 틀어놨어. 그랬더니 안이 엄청 쾌적해요. 너무 웃긴다. 지금 이 상황도 웃기고 황당해요. 지금 8시인데 아직도 화내요. 이 안에서 그림 좀 그리고 오늘 또 책을 안 가져왔어. 그리고 이 모기장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닫으면 또 사생활 보호도 돼요. 가격은 좀 있었지만 마음에 듭니다. 근데 모든 모기장은 우천시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게 조금 그쵸? 어쨌든 창문을 다 닫아야 되니까 비가 다 들이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트렁크 모기장은 그닥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조금 더 싼 트렁크 이렇게 씌우는 모기장 그것도 봤는데 저는 주로 트렁크로 들락달락 하는데 지퍼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것도 가격이 조금 있어요. 그래도 이 모기장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자력도 조금 약하고 찍찍이 붙여야 되는 약간 요런 게 조금 흠인데 근데 이 밑에는 자석으로 해주지 왜 자석으로 안 해줬을까.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몇 번은 더 써보려고요. 여름 내내 주구장창 잘 쓸 것 같긴 한데 저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차에서 말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허리가 이렇게 세워지니까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펠리세이드는 중간에 USB 단자 꼽는 데가 되게 많은데 그건 뭐해. 시동을 끄면 쓸 수가 없어. 여기서 막 뒹굴고 놀고 엄청 편하거든요. 근데 얘를 어떻게 촬영을 해야 여러분들한테 더 잘 보여드릴 수 있을지 조금 지금 어려워요. 아직 이 차에 낯설어가지고 점점 더 잘 보이는 화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을 잘 활용해서 노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진 지금 창문에 여기에 붙여가지고 할 수밖에 없네요.
목은 왜 이러는겨. 아무튼 이따 또 킬게요. 안녕. 저는 어제 더위에 지고 말았어요. 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덥고 습할 때. 나 작년에 어떻게 했지? 작년에 그렇게 힘들다고 안 느꼈었거든요. 어제 너무 힘들더라고. 에어컨을 사기엔 좀 오바 같고 잘 버텨보려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많이 고민이 돼요. 오늘 아침에도 라면 생각했다가 못할 것 같아. 물 끓이는 거 절대. 가져온 빵하고 커피. 와, 집게벌레 있는데 얘 어떻게 올라왔지? 엉덩이를 쳐들어? 이 새끼. 저 몇 시에 꼈나? 나 좀 바보 같냐. 아 진짜 내 몇 시에 꼈어요. 댄스 구해줘야겠다. 에휴, 옛날에는 쟤 엄청 무서웠거든요. 익숙합니다 이제. 으이크, 기와 써가지고. 아 이쪽 이렇게 해놓고 간 걸 잘한 것 같아요. 진짜로 의자를 안 가져온 거는 천치 바보야. 요거 빵. 이거 컬리에서 어제 주문해서 받아왔어요. 피칸 시나몬이었던가? 뭐 그런 빵이었고. 오 마이 갓. 독일에 있어서 냉장고에 있었던 것처럼 딴딴해졌네. 이건 맛있다고 추천해가지고 집에서 먹어봤었거든요. 내가 막 그 놀랄 만큼 맛있는 그런 맛은 아니었어. 와 진짜 맛있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근데 중독성 있어요. 또 먹고 싶어. 그런 맛인가? 아 또 먹고 싶다 이거였나? 여러분 저 다음 주에 남편 휴가여가지고 이번에는 캠핑으로 안 가거든요. 여행으로 가요. 딜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날 가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 기록도 될 겸 해서 짧게 브이로그 형식으로 다음 주에는 휴가 영상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와서 편집한다고 해도 다음 주 주말쯤 될 것 같거든요. 가서 물놀이 실컷 하고 올게요. 제주도로 갑니다. 이거 피칸 초코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해가 나와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 안에 것만 정리하면 되는데
사실 별거 아닌데 멍 때리고 있어요. 계속 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해가 쨍하니 나오니까 밑에 습기가, 오, 습기가 완전 이렇게 쫙 올라오면서 엄청나게 더워요. 습하고 장난 아닌데? 그러면 해가 쨍. 여러분, 메쉬만 이제 하면 끝인데 이어듯이 나요. 여름 캠핑은 많이 힘드네요, 여러분. 저 작년에 힘든 줄 모르고 있거든요. 처음이라 그랬나? 아닌데. 그리고 가위 씻다가 배웠어요. 저는 이거 한번 쿨러에서 꺼냈거든요. 한잔 하고, 그러고 메시가 마를 때까지 좀 더 기다리고 싶은데 의자 없으니까 진짜 힘들다. 그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차에. 덕분에 누워서 잘 쉬었네요, 의자 없으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힘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지치고 의자 안 가져온 게 진짜 또, 아, 그걸 다음 주 주말에는 휴가 다녀온 짧은 브이로그,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캠핑 영상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다다음 주 캠핑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조금 고민해 봐야겠어요. 더위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그것이 참으로 고민입니다. 샤워만 3번 했네 여기서. 더워가지고. 아무튼 저 집으로 가볼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빠빠. 빠빠이. 빠빠빠빠빠빠빠.